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중학교 1학년 동화 출판사의 윤정미 씨의 2과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Have fun at school. 학교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Classes around the world. 자, class가 뭐예요? 수업들이죠. 여기서는 수업들. Around the world가 뭐냐면 전 세계 이런 뜻이에요. 전 세계의 수업들. 그럼 이제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날지 짐작이 가죠? 어떤 나라별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수업을 듣는지 간단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Students around the world 나와있는데 이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왜냐면은 여기 R이 보이죠? R이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인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 앞에 있는 걸 주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around the world, 여기 world가 주어가 아니라 여기 있는 학생들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말이 뭐냐면 around the world가 앞에 있는 주어를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 주어 뒤에 추가로 왔다. 그러니까 world가 주어가 이 world가 주어다 주어가 아니다. 주어가 아니고 여기 얘가 진짜 주어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student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is가 아니라 are이 와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전 세계의 학생들은 are introducing their classes on the internet. 자, 여기서 또 비동사 나오고 여기 ing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우리 비동사 더하기 일반 동사에 ing를 붙이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문법적 형태를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해석은 뭐뭐 하는 중이다. 자, introduce가 뭐예요? 소개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소개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의 수업들을 어디에다가? On the internet. 인터넷에 소개를 하고 있나 봐요, 지금. Let's watch and find out about their classes. Let's는 뜻이 뭐냐면 뭐뭐 하자라는 뜻이고, 참고로 let's 다음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let's watch. 보자. and는 무슨 구조예요? 병렬 구조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watch가, 아, 괜히 여기다 썼다. 동사 원형 1이고, 이 find out이 동사 원형 2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let's가 이두 가지를 가져간다는 거죠. let's watch, let's find out. 이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and를 쓰게 된 겁니다. 그 find는 찾다잖아요. find out은 한 단어로 알아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보고 알아보자. 자, 뭐에 대하여? About their classes. 그들의 수업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자. 자, 첫 번째는 어느 나라일까요? Hi, I'm Sai in India. 자, 인도네요, 인도. 내 이름은 싸이고 인도야. This is my PE class. PE가 뭐죠? 체육 수업인 거 알고 있죠? 엄밀히 말해서 physical education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신체적인 교육 활동. 자, 그리고 여기 this is 보이나요? this is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은 소개하기. 이것은 뭐뭐야? 이런 뜻이에요. 사람 할 때도 쓸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누구야? 이런 거죠. We are playing cricket now. 자,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 중국에 뭐가 있나 보네요. 현재 뭐예요? 진행형이죠. 여러분 자꾸 요 ing만을 가지고 진행형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동명사라는 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앞에 비동사가 같이 와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플레이하고 있는 중이야. 크리켓. 크리켓이 뭐냐면 그 야구 비슷한 경기예요. 참고로 이 크리켓이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되게 유명한 경기죠. 실제로 야구가 그렇게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요. 미국, 한국, 일본, 뭐 대만 이런 나라들, 쿠바 이런 나라들이 유명하지 별로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야구가. 이 크리켓이 더 유명합니다. 저도 몰랐었어요. 자, 안녕. 나는 싸이고 그리고 아 참고로 이 인도가 이 크리켓 거의 아마 세계 1위일걸요.
브라질이 축구 세계 1인 것처럼 이 인도가 제가 알기로는 크리켓 세계 1위 국가예요. 아무튼 최상위 국가. Now, cricket is very popular. 크리켓이라는 스포츠는 매우 인기가 있어. 인도에서. My team, 나의 팀이 또 나왔네. 이렇게 계속 진행형이네요. 그럼 로스가 아니라 루즈예요. 루즈 바람이. Losing 뭐예요? 지고 있는 중이다. 나의 팀이 지고 있는 중이야. Where's Jasper? Jasper 어딨어? He's over there. Over there는 뭐예요? 저기에, 뭐 저쪽에 이런 뜻이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He's the next batsman. Batsman이 배트 알죠? 배트. 그러니까 타자죠, 타자. 그는 다음 타자야. Go, Jasper. 여기서 go는 가 이런 게 아니라 그 뭔가 응원구예요. 응원구. 우리로 치면 파이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파이팅이 싸워라 이런 거 이제 영어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만든 건데 외국인들도 들으면 일리는 있다 하는데 걔네들은 이 파이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어느 나라일까요? Hi, I'm 애니카? In Finland. 애니카래요. Finland. I'm in woodshop class. 우드샵 클래스가 뭐 목공 수업. 핀란드가 되게 뭐 그런 북유럽이잖아요. 북유럽. 엄마야, 엄마. 그러니까 목공 여기 우드샵 클래스가 목공 수업이래요. 목공 수업. 그러니까 뭐 나무로 의자 만들고 뭐 이런 거. We are making tables now. 여기서도 뭐예요, 여러분? 현재 진행형. 그럼 우리는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근데 ing를 붙일 때 마지막에 e로 끝나면 e를 지우고 ing를 붙여야 합니다. 뭐냐면 다시 한번 make잖아요. 그때는 e를 지우고 그 다음에 ing. 왜요? e나 i나 발음상 같기 때문이에요. 테이블을 만들고 있대요. Is the class safe? safe가 뭐 여기 주어하고 동사의 순서가 왜 바뀌었죠? 왜 바뀌었죠? 왜 바뀌었어요? 의문문. 그 수업이 safe는 안전한 형용사입니다. 안전하냐고? Yes, it is. 안전하지. Safety comes first. 자, 여기서 잘 봐봐요. 여기 아까 safe, 안전한이라는 뭐예요? 형용사잖아요. 여기 safety는 안전이라는 얘는 명사가 됩니다. 이두 단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자, safety는 얘가 이제 주어. comes가 동사, first는 먼저, 안전이 오지 가장 먼저. 여기 s 왜 왔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 동사 뒤에 뭐야? s나 es를 추가하는 거 알고 있죠? so는 뭐냐면은 뜻이 여러 가지겠지만 여기서는 그래서 we are all wearing goggles. 우리는 여기서도 진행형. 오른 중간에 낀 거예요. 현재 진행형. 우리는 착용하고 있는 중이다. 모두 고글스를. 고글 알죠? 그눈 안전하게 하는 것들을. 다음 장으로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Hi, I'm Peter in the UK. UK가 어디죠? United Kingdom. 영국을 얘기합니다. 잉글랜드는 이 UK 안에 하나의 또 국가인 거예요. 안녕, 나는 피터야. 영국에 사는. I'm in language art class. language art class가 뭐예요? 언어. 이게 국어. 국어 수업이에요. 그 나라, 각자 국의 나라 국자죠. 그 나라의 언어 수업이에요. 자, we are acting out Shakespeare's play. 자, 우리는 현재 진행형이죠. act가 연기하다. 그러면은 연기하고 있는 중이다가 되겠죠. 뭐를요? 아, 여기 act out이 연기하다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연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셰익스피어 유명한 그 희곡의 그 글쓴이잖아요. 여기 소유격 뭐뭐의 이 플레이가 중요한데 플레이가 명사로
연극이란 뜻이 있어요. 놀다란 뜻도 있고 play, 스포츠 이런 건 동사를 얘기하고 이렇게 명사일 때는 play가 연극이 된다라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연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국어 시간에 그뭐 연극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play 다음에 여기 콤마 보여요? 콤마? 이 콤마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동격이라고 그래요. 동격이 뭐냐면 동등할 동자 자격격자예요. 그래서 이 콤마를 앞에 두고 이 연극과 뒤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연 설명으로 같은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번더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는 연기를 하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근데 그 연극이 바로 뭐야?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이 말이죠. Do you know? 너 아니? 그 이야기를? It's a famous love story.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 뭘까요? 앞에 있는 스토리가 바로 그것이 되겠죠? 유명한 사랑 이야기이다. 자, 이제 마지막 어디일까요? Hi, I'm Sumi in Korea. 역시 마지막은 한국. This is. 자, this is가 뭐예요? 소개하기. My social studies class. 뭐 무슨 수업이죠, 여러분? 사회 수업 얘기하는 거죠. We are doing a project about 똑똑. 자, 비동사 플러스 ing. 그러니까 누가 하다니까? 하고 있는 중이다. 뭐를요? 프로젝트. 무슨 뭐에 관한? 독도에 관한. 자, 지호는 is 밑줄치고 ing. 현재 진행형. draw가 뭐죠? 그리다. 그러면은 그리고 있는 중이다가 되죠. 5분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뜻은 뭐뭐의. 그럼 독도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Oh no, he's drawing only one big island. 어, 안 돼. 그는 is ing. only는 오직 하나의 큰 섬만 그리고 있는 중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독도가 하나의 큰 섬이 아니라는 거죠. 독도는 해즈 가진다. 왜 해즈예요? 이 독도가 3인칭 단수 주어이니까 have를 쓰면 안 되고 have가 뭐가 되는 거예요? has가 되는 거죠. 알고 있죠? have's라는 단어는 없어요. Two big islands. 아, 두 개의 커다란 섬들과 그리고 많은 작은 섬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지호란 친구가 섬을 그냥 덩어리 하나로 그렸었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전부 다 뭐예요? 전 세계의 학교의 어떤 풍경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천천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궁금한 내용은 질문을 와주길 부탁을 합니다. 수고하셨어요.